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 타임. 과거 별다방에서 일했던 나 고객분들 닉네임 부를 때마다 어찌나 민망하던지 머리가 짱 크신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였습니다. 경찰청 철창살 고객님 주문하신 아테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장난기 인정합니다. 인정해. 얼마 전 회사에 알바생이 들어왔는데요. 사장님이 그 친구 일 잘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말했죠. 어우 사장님 그 친구 일 진짜 못해요. 일머리도 없고 그냥 기본이 안 되겠어요 기본이. 그런데 다음날 야 정대리 그거 알아? 그 얼마 전에 들어온 알바생 사장 아들이래. 경영 수업하려고 알바 시켰나봐. 정대리 정대리 듣고 있어? 자 이러면서 받은 스트레스 모두 날려주는 시간이에요 피식 타임. 본업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매력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분 매력이 터집니다. 뛰어난 감각으로 너튜브 트렌드를 야 이런 말도 써주시네. 뛰어난 감각으로 너튜브 트렌드를 이끌고 아니 그렇게 아니 인정해 주시면은 아 누나 저희 언제 예.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와 인정 좀 해주세요. 아니 인정인데 이게 자 PC대학의 이영주 정정 김민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일잘러입니다. 오늘 사실 네. 쉬어야 되는 날인데 그쵸? 아, 네. 근데 뭐 저희는 근로자가 아니라 저희 개인 사업자잖아요. 예예. 예. 역시. 그리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남들 잘 때 일어나고 남들 놀 때 일해야 된다. 그렇죠. 인생을 거저먹는 게 아니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네. 놀면서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세 분은. 네. 뭐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아요.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넘어가자고요. 근데 예. 이런 말이 있어.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야 저거 나도 하겠다. 아. 한다면 이미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인정받은 능력자라는 맞아요. 예, 아, 맞아요. 예. 저렇게 쉬운 거 나도 하겠다는 거는 정말 쉬워 보이게 만들었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막상 하려면 세 분의 어떤 그런 바이브나 이런 걸 못하죠. 누가 파식대학을 이렇게 하나 열어도 파삭대학 파삭대학 그잖아 파삭대학 그러니까 네. 그게 참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그 손흥민 선수 경기가 끝나면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잖아요. 네. 그 보면서 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러고 하잖아요. 바로 부상 직전까지 갑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모든 게 그래요. 네. 참 진짜 그 저는 최파타에 와서 화정 누나가 DJ 하시는 거 보고 아 DJ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라고 느꼈었는데 예. 막상 또 다른 또 이제 제가 그 진행하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예. 화정 누나 생각을 하면서 아 누나처럼 편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한 그 순간 네. 바로 예 네. 엎어지고 자빠지고 행사톤 나왔나요? 예, 행사톤 바로 나왔죠. 네 야, 좋습니다가 자꾸 나와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네.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도 우리는 놀지만 네 열심히 한 3박 4일 전부터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미팅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밤을 예. 지새웠죠. 그렇죠. 네. 옆 코너를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배신영 씨가 우리 오빠들 오늘 용한 무슨 일이야? 항상 팩트만 보여주시네요. 퍼펙트.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예. 아니 나는 앞줄만 읽고 오늘 용한 괜찮은데 오늘 용한 다른 날보다는 괜찮은데 다른 날보다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항상 팩트만 보여주시네요. 네. 퍼펙트. 퍼펙트.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저희 이제 팬분들인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를 너무 놀리는 것 같아서 예. 이제 뭔가 저희끼리만의 게임 같아요. 약간 잘 생겼어요, 멋져요 이런 게. 아 그래도 오늘 또 하나 찍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용주 형이 또 최근에 안경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 지난 주에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오늘 블랙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수요일이 이제 가장 제 꾸밈데이거든요. 저한테는 주말이에요 이게. 꾸밈데이. 저한테는 오늘 저기 시내 가는 날이거든요. 읍내 가는 날. 서로 칭찬 돌리게 하자면 예. 아까 살짝 보였는데 민수가 왼쪽 팔에 예. 반짝이는 걸 차고 왔더라고요. 정말. 예. 비싸 보이는데? 어떻게 민수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물쓰듯 돈 쓰다가 걱정이 돼서. 예, 아 그냥 뭐 반짝 하는 거 예. 오랜만에 또 누나 만나니까 해봤어요. 그래.
다음 주에는 집에 있는 금은보화 다 차고 나와. 한번. 어. 아니 근데 이거는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가 산 거예요? 아, 아니 뭐 예, 뭐 그냥 뭐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그래. 예. 좌판은 아니야. 아,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스토어 1층에서 네. 샀습니다. 아, 예. 1층에서 샀어요? 예. 야, 대단하네. 대단해. 아, 돈 좀 씁시다. 예. 예. 돈 좀 씁시다. 돈 좀 씁시다. 고민 얼마나 했어요? 예. 고민 몇 분 했어요? 아, 이거 보자면서 바로 샀죠. 야. 예. 거의 뭐 여기 여자가 있었나요? 아. 아~ 예. 예. 여자가 야, 있으면 좀 그게 달라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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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살짝 연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혼자 갔는데 야, 그냥. 혼자 가서 저걸 산다고? 아, 저 근데 사실 예. 저 혼자서도 많이 가요. 아 정말? 네 진짜로. 아 그럴 때 좀 누가 있으면 아, 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예. 사람 있으면 좋은데 예. 누나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말문이 막히시나요? 야 맞떴다. 이제 어 그래요. 전문 용어로 예 인터벌 길었네요. 인터벌. 자 아니 근데 우리 진짜 네. 용주는 안경을 네. 바꾸고 네. 또 막 이러니까 네. 민수편으로 애 셋 있는. 아 나 너무 웃긴 거. 애 셋 있고 애 저쪽 승합차 타고 다니고. 예, 예, 예. 아 저는 자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떡볶이 집에서 DJ 하시던 멋진 형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용주가 요즘 편한가 봐. 예전엔 백상 타고 작년이죠. 네. 그럴 때만 해도 이렇게 막 이제 얼굴 관리하고 집에서 네, 막 점도 빼고. 네. 어. 막 자기가 이렇게 집에서 네, 울세라도 네. 하고 레이저도 하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요즘은 예. 편안하게 요즘은 좀 푸근한 매력으로 다가가려고 아, 또 여름 봄이잖아요. 예. 푸근한 매력으로 다가가려고 좀 컨셉을 바꿨어요. 푸근하게 아 풍요의 남신으로 푸근하게 예, 대중적으로 좀 대중픽으로 가려고 1순위 예, 1순위 예, 예. 무슨 1순위 무슨 어떤 거죠? 요즘 애 셋 있으면 아파트 1순위 아니에요? 아 청약 1순위 1순위에요 저 준비됐어요. 아니 네, 아무도 다 못 이겨. 아, 예 진아님이 예. 아니 용주 씨 안경 조영남 씨 같다고. 그런 의미로 딜라일라 한 소절.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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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일라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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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일라. 아 진짜. 임수민 씨가 네. 재현 교수님 너드학개론 사랑편 잘 봤어요. 민수 씨의 진짜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 보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봤어요. 아, 예. 1편이 뭐였지? 1편이 너드학개론 예. 그냥 너드학개론 예. 이제 너드의 사랑 예. 예. 두 개 다 봤는데 네. 네. 제 표정을 보고 어떠셨어요? 아, 민수 진짜 웃기더라. 자기도 그렇게 그러니까 민수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청 건방진 표정과 예. 전혀 이해 못하겠다는 그런 상관없다는 표정. 저는 그 리그에 끼고 싶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너무 보이는 그러니까요. 방청석의 태도가 예, 예, 예. 왜냐면 민수는 그 리그에 끼지 않고 싶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리그에 껴있을 것 같은데 자꾸는 이 악물고 아니라고 하는 그 태도가 아니 용주는 또 너무 또 예, 들이대고 살짝 겸손한 척하다 또 예. 그러니까 저도 너드예요. 예,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 갑자기 아, 이게 너무 느끼해요. 이게 너무 느끼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래 이거 생방송이야. 네 생방송이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느끼해가지고 아 이게 좀. 근데 인생에서 그 요즘은 또 어떤 그 이렇게 너드학 개론이 나올 정도로 네. 매력적인 너드가 네. 이상한 사람의 매력을 넘죠. 아 그냥 뺀질뺀질하고 이런 미남보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너드의 매력이 있어요. 그 요즘 예. 시대에 따라서 예전에 한 20년 15년만 해도 약간 터프한 남자가 좀 계셨다면 예. 요즘에는 약간 좀 너디한 남자?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이제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이 다 미남들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미남들이 터프한 걸 했었고 미남들이 이제 이쁜 걸 했었다가 이제는 그 다 베리에이션을 다 해보니까 예. 남은 게 너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그 미남들 이제는 약간 조금 순수해 보이는 그런 매력을 순수함이 있으니까 예. 어차피 그들의 잔치다. 어차피 미남들이 하는 거죠. 예. 미남 수구들의 잔치다. 예, 예, 그렇죠. 하긴 하여간에 재영 씨가 그 강의할 때 되게 예, 멋지고 섹시해 보였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피식타임의 주제 네 우리 재영 씨가 알려주세요. 네 오늘 피식타임의 주제는 일터에서 생긴 일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세상의 모든 근로자분들 우대해드릴게요.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뒷담화 대환영이고요. 일하면서 만났던 별난 캐릭터도 좋습니다. 며칠 동안 이불킥 할 정도로 붓
부끄러웠던 나의 실수담, 서럽고 억울했지만 근로자라서 이악 물고 참아야 했던 웃펐던 순간까지 일터에서 생긴 일이라면 뭐든 좋으니까요. 나만 혼자 알고 있기에 아까운 사연들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공짜이고요. 오늘 피식타임에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타월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네. 어, 세 분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었잖아요. 네. 예.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일은 뭐였어요? 저는 설거지 알바였습니다. 아, 설거지 불판 알바? 닦기 설거지 알바. 아, 뒤쪽으로 보냈구나. 홀보다는. 어, 근데 그치? 실제로 그게 맞는 예. 게 제가 첫 알바가 그였는데 예.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와서 또 그 알바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스토랑이었어요. 원래는 어. 이제 그 한식 레스토랑이었는데 다시 갔는데 경력이 있잖아요. 예. 그럼 서빙으로 보낼 법도 한데 예. 1년 동안 예. 설거지를 시키더라고요. 아, 설거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아, 일단은 그 집에서 하는 설거지랑 달라요. 달라요. 어, 왜냐면 그 에어 그 워터건도 아, 있고. 아, 그걸로 이제 워터건으로 일단 그 어. 뭐야 음식물들을 팍팍팍팍 예, 버리고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쌓아놨다가 어. 그 렉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예, 예, 예. 끼는 것들 타타타 예, 예, 예. 끼는 거 거기에 이제 손으로 드르륵 하고 어. 한 번에 낄 수 있는 그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보내고 그 왜 식기세척기 있잖아요. 엄청 예, 예. 뜨거운 거. 예. 그걸 닫아버리죠. 수북하고. 네, 그러면은 어. 뜨겁게 나온 거를 뜨거운 상태에서 보내줘야 그게 그치. 또 손님들도 맛있지. 예 뜨겁게 아~ 먹으니까 그걸 뜨거운 거를 제가 손으로 그냥 잡아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거기서 아이 뜨거워 하면은 너 나가 하니까. 어머, 진짜. 예, 예. 저, 정말 죄송한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 또 민수가 또 공감 안 된다는 표정으로. 그래, 아, 예. 민수는. 그래, 부잣집 아들 민수. 사실, 민수 사실 육체노동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예. 저도 이제 알바 만만치 않습니다. 오, 뭐 해봤어요? 왜 해봤어요? 왜 해봤어요? 저는 그 극단에 있을 때 네. 어, 조명 알바를 어. 또. 아, 그건 알바예요! 아, 그게 무슨 지망생 때 그냥 옆에서 아, 할아버지에서 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알바 똑딱이 누르는 건데. 민수는 안 해봤구나. 아, 조명 알바를 제가 예. 했었고 어. 어, 한 번 하면 이제 8,000원을 받습니다. 예. 예, 그 돈 모아가지고 교통비로 많이 썼어요. 예. 사실 조명은 사실 알바보다는 네. 그 일원이잖아. 네, 맞아요. 일단에 들어갔을 때 하는 일. 예.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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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잡고 싶어 하고 이럴 것도 있는데. 맞아요. 어, 어, 맞아요. 잡고 예. 싶어 했었어요. 아, 네. 예. 콜이라고 하죠, 보통은. 근데 그렇죠. 솔직히 소극장은 조명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그냥 온오프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온오프. 온오프잖아요. 소극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명과 음향을 같이 해 버려요.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빠밤밤밤밤 이거를 아, 동시에 음향이랑 조명 스위치가 같이 해요. 동시에. 어, 이거 쉽지 않아요. 그거... 용진은 뭐 했어요? 어. 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처음 했던 거는 뭐 예식장, 결혼식장에서 어. 이제 뷔페 뭐 알바도 했었었고. 아, 뷔페 서빙? 예, 뭐야? 서빙도 어. 했었었고. 어, 그릇 몇 개까지 올려요? 한 손에. 아, 저희는 그릇을 안 갑니다. 저희 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식권. 어, 옛날이기 때문에 음료수가 그 유리병이었어요. 네네네. 그 콜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맥주 이런 거 갖고 와 이러면은 한 손에 맥주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섯 개씩 여섯 개 여섯 개 12개 한 타스 아니 근데 네. 그 숨기지 마세요. 왜요? 진짜 과거가 있잖아요. 어떤 과거요? 저 광대로 활동했었던 아 그건 이제 2차 전직 아 2차 전직이에요. 아, 클라운 네, 그렇게 이제 행사 업계에 좀 있다가 아, 네. 아 저 이제 아 플레이어로 좀 뛰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어 조커 이제 아, 말이 좋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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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어, 피자집 혹은 뭐 휴대폰 예. 가게가 오픈했을 때 예. 오픈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레이터 누나들이 있고 어. 그 옆에 이제 키 큰 어 그 뭐지 이렇게 풍선을 불어주는 어. 피에로가 있어요. 예, 예. 그 활동 제가 한 2년 피에로를? 가까이 예, 2년 가까이 했습니다. 2kg 아니면 어디에 올라섰어요? 아 여기서 한 번 더 올리죠. 그래 그런데. 몸무게가 있으니까 그게 올라갈 수 있나? 근데 그때는 아, 또 그때는 좀 말라 좀 아, 말랐어요? 날씬했었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한 상공 한 3.5m에서 내려다 보면서 아, 그리고 실제로 그때 업적도 있었어요. 어. 그때 피에로가 이제 그 키다리 위에서 보통 예. 풍선만 불어주는데 어. 최초로 그 판돌리기 있죠. 아. 그 화살표 판돌리기. 네. 그거를 아니 용자 무섭지 않았어요? 아 무섭지 위에 올라가면 먹고 살려면요 뭐든 못하겠어요. 무서운 건 이자가 무섭지. 네, 대출 이자 무섭지. 그때 당시에는 무서운 건 방세 못 내는 게 예, 무섭고 월세 빌리는 게 무섭지. 예, 예. 예. 이 양목을 그래, 참아내는 그래. 거죠. 맞아요. 맞아 맞아. 예, 그래 그래. 뜨거운 불판은 무섭지 않았어요. 예, 저도. 예. 저는 풍선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한 52가지 정도의 종류의 풍선을 쓰고 아, 있어요. 예, 지금이라도 누구 생일이 있으시거나 파티 예. 있으실 때 불러주세요. 저 혼자 출장 갑니다. 내 칠순대 와서 해봐봐. 제가 다 해드릴게요. 세팅 다 해드릴게요. 싹 해드릴게요. 야, 강아지로 도배를 해주세요. 강아지로 도배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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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로 다 만들어드릴게요. 애견 카페 만들어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참 어,
일을 한다는 거. 네. 그때 당시 너무 힘들지만 진짜.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너무 또 재밌고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그렇죠? 재밌었죠. 예, 예, 그때. 예. 자, 이 덕화님이. 네, 저희 부장님이요. 완전 고지식해요. 저희가 무슨 말만 하면 말했습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춤법 틀린 거 아니야? 여기 점 하나 찍어야지. 어우 진짜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숲을 못 보시고 나무만 보신다. 까나게. 이러면 자꾸 밑에 사람들이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말을 안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해버려 나한테면. 저도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부장님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에 누군가 한 명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아요. 그래. 말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뭐 영화면 그 스펠링 대봐 막 이러고. 말에 진도를 못 나가겠어. 맞아. 말 끊어버리니까. 잊어버렸어. 아니지, 그 잃어버린 거지. 잃어버렸어. 그 잊어버린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니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 다른 거지 막 이러고. 계속 짚고 아니 뭐 허공에서 막 글씨 써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잊어봐 이거 맞나? 잊어. 본인이잖아요. 아니 허벅지 쓰는 본인 허벅지 했어요. 죄송한데 본인. 그런 분 없어요. 아 없어요? 예, 나만 그래요? 예. 제 허벅지 가끔 쓰거든요. 조건이라 발음할 조건이 없어요. 이러시는 선생님도 계셨어. 요즘은 이제 뭐 경음화라 그러죠. 맞아요. 저렇게 예. 뭐 조건 사건 이런데 원래는 조건 사건 막 맞아요. 이래야 된다잖아요. 자장면. 예, 자장면 막 이런 것처럼 예. 예전에는 막 예. 아은님이 수능 끝나고 할머니께 내복 사드리려고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할머니가 왜 네가 남들 시중드냐고 그러지 말라고 버럭 화를 내셔가지고 그만뒀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계속했는데 결국 들켰습니다. 잠꼬대로 네 가요 사이다 추가요. 그치. 이 문장이 정말 할머니 세대가 쓴 말이네요. 그래. 시중드냐고. 그래. 네, 이제 시중을 드죠. 아 왜 비싼 돈 주고 가르쳤더니 남을 시중들고 있어. 할머니 세대는 아마 이제 그 다 할아버지가 돈을 버셨으니까 보통 시중 들고 돈 받는 일을 안 하셨을 그쵸, 거라. 그쵸. 예. 그리고 우리 귀한 막 손주 손녀가 저런 걸 이해 못하죠. 예. 손에 물 묻히고. 근데 이런 걸 한번 해봐야 그러니까 이 저희가 알바생들한테 친절하게 더 잘 대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 안 해보면은 막 싸가지 대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 잠깐. 근데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긴데요. 저 좀 고치려고요. 모르면. 아, 예. 모르면. 맞아요. 익명을 요청하신 분. 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직원이 첫 출근 다음 날부터 9시 정각에 들어오면서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워킹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신입사원님은 조금 일찍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 딱 9시 정각에 그것도 손에 달랑 본인이 마실 커피 한 잔만 들고 화사하게 웃으면서 출근하는 직원 몇 달째 지속되고 있으면 야 이거는 참 신선합니다. 신선해요. 근데 참 요거는 딱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반반 갈리는 의견이 그쵸, 좀 그쵸.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반반 갈리죠. 네. 저도 사실 뭐가 문제인가 싶습니다. 아니 뭐 저도 극장 시절에 조명으로 한 돈으로 저는 별다방 커피 들고 출근을 했었거든요. 예.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아니, 문제는 없지만 예.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요? 승진은 어렵다. 예. 그건 경쟁에서 밀리긴 했어요, 지금. 예, 예. 그 자리 그대로에서 문제는 없어요. 예, 근데 문제 없어요. 그 윗길에 가는 데는 문제가 그러니까 있어요. 경쟁력은 없다는 거죠. 예. 아니, 문제는 없어. 예, 예. 완벽해. 예. 9시 1분도 아니고 9시 5분도 아니고 9시 맞춰서. 정각에 자기 마실 커피 들고 너무나 굿모닝 뭐 이러면서 들어올 수 있는 거 MZ들은 근데 이런 것만 주장하는 거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기가 하지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느낌은 알겠어. 느낌은 책 잡힐 일이 없어. 근데 여러 가지로 공감 능력이 조금은 더디다. 더디다. 이런 거. 예, 전문용어로 센스 없다 이거죠. 그치. 좀 전체적으로. 그렇죠. 사실 이제 똑같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만약에 이렇게 9시 정각이 안 나오고 한 5분 일찍 나오고 커피도 만약에 다른 이제 상사나 동료 후배들 것까지 같이 사와서 굿모닝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승진 기회가 있다면 아마 그 사람한테 승진 기회가 가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니에요.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예 각자의 삶이 있는 왜 거죠. 왜 갑자기 본인이 반성했어요? 아, 제 과거가 떠올라가지고. 자 이수연님이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수업 중에 학생들 집중시키려고 동작을 크게 하다가 치마 지퍼가 터진 거예요.
급하게 옷핀을 찾았는데 겨우 찾은 게 제가 가방에 달고 다니던 피식대학 사진의 핀 버튼이었어요. 어? 그렇게 치마를 여몄고 그렇게 덕밍아웃을 했답니다. 아~ 그래 핀이 피식대학 그것뿐이 없었던 거야. 아~ 이 치마가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샤이 팬이었는데 예, 샤이 피식대학이었는데 예. 이제 아 근데 할 수 없이 제가 성함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워낙 오랜 덕질을 아, 해주셔가지고 예, 예, 예. 샤이는 아니에요 이분. 아, 이분 예. 현생에서 어떨지 적극적인.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신 예, 분인데 아 근데 덕밍아웃을 이렇게 예, 하게 됐군요. 아 근데 그렇구나. 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많은 분들이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의 피식대학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끔 실언이나 예 그런 걸 하지만 예. 네. 와 근데 우리 피식이들이 인기가 엄청 많더라. 난 그냥 서울 근교나 뭐 이런 데서 아 잘동맥 잘동 정돌배기 정도 아니 이게 예. 서울 뭐 이런 부산에서도 난리가 났대요. 아, 예. 거기 뭐 제가 시구한 거 봤다. 예, 저희 그렇게 뿐이 못하나. 아 그게 예. 아, 참 다르대요. 예. 예. 폼은 아, 좋았는데 아 다르대요. 예. 너무 답답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은 제가 정말 잘 들릴 수 있는데 기회가 두 번 없어. 예, 인생을 한 방이더라고요. 예, 한 번의 기회를 못 잡으면 본인 땡스타에 올리세요. 아 아쉽다. 아니, 너무 잘하셨는데 네. 네. 그날 끝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어 그날은 네, 그 치고 전에 야구장 전에. 안에서 저희 구경하면서 같이 먹었어요. 네, 아, 예, 너무 맛있었어요. 예, 정말 맥주도 마시고 네, 네, 맞아요. 쫄면 꼭 드세요. 쫄면. 예, 만두. 아, 만두. 나 쫄면 너무 좋아. 어 쫄면 진짜 맛있어요. 거기 그 튀김 만두가 같이 파는데 아, 튀김 만두랑 그거 싸서 이렇게 딱 먹으면은 예술이다. 얼마 전에 우리 팀들이랑 쫄면 먹었는데 어. 아. 예, 갈비 만두랑. 아. 거기 유명한 거기. 아우 배고파. 쫄면이 새큼하니까 좀 기름진 거랑 잘 어울려. 그러니까. 그래. 8659님이 네, 저는 꽃집을 하는데요. 어떤 남편분이 꽃 바구니를 사가셨는데 하루 뒤에 와이프분이 전화와서 꽃을 돈으로 바꿔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하루가 지난 꽃인데 돈으로 바꿔달라면서 안 바꿔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했었어요. 아~ 이런 거 너무 네. 아니다 이거. 너무 돈돈돈이다. 어, 그래. 아니 그리고 돈돈돈일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아 여보 지금 나갈 돈이 많은데 이걸로 꽃을 사. 마음은 알겠는데 아, 속상하다. 뭐 다음부터는 꼭 돈으로 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이거를 다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막 자르고 이렇게 해서 꽂은 맞아요. 거잖아요. 이미 밑에를 다 자르셨을 예, 텐데. 근데 이거를 안 바꿔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야. 올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신종 협박. 네, 예. 그 좀 그런 게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뭐 올리겠다 뭐. 특히 아니면 인스타에 올리겠다 뭐 올리겠다. 음식점 사장님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고충이 많으시더라고. 예, 예, 음식점 사장님이 뭐 양이 뭐. 그러니까 요즘은 뭐. 또 그렇게 올려도 아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뭐 이 사실을 뭐 알아봐야 돼 뭐 이런 파들도 맞아요. 있으니까. 조금 자정작용이 그래도 일어났어요. 맞아요, 이제는. 맞아요. 예. 옛날처럼 뭐 이러지 예. 않고 아니야 이건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 뭐 예, 이런 게 있으니까. 좋아요.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너무 듣고. 4부에서도 이어갈게요. 자, 일터에서 생긴 각종 다양한 사건, 일터에서 만난 특이한 캐릭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제와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수요일엔 피식타임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주실 분들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뭘 주셔? 에피소드 주실 분. 근데 일을 하는 게 그런 것 같아. 사회라는 게 일단 딱 나가면 일단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아~ 그렇죠. 이상한 상사나 뭐 맞아요. 진짜. 근데 그런 상사는 자기가 이상한 줄 몰라.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피식쇼에서 누가 말씀해 주셨죠? 현우진. 현우진. 예. 어, 현우진님이 나오셨어요?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또 말씀하게 됐는데. 아, 스폰해? 예. 어.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는 이상한 사람 피하기. 예. 그래서 저 두 가지를 봤어요. 아, 이게 추가됐어요. 첫 번째 이상한 사람 피하기. 그 화정동원 얘기한 인생은 기분 관리. 아, 기분 관리. 맞아. 기분 관리. 아, 그분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 맞아. 그러니까 하여튼 집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제 이상한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네.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뭐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피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이제 이 나의 직장 생활의 상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잘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거나 이러면 너무 고통스럽지. 맞아요. 진짜. 참 저는 군대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렇게 밀폐된 곳에서 그렇게 예. 돼버리면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 그 직장은 뭐 사실 사표 내버릴까? 아, 그만 둬버릴까? 그치 그치 차라리.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 뭐 군대는 학교나 뭐. 군대 뭐 이런 데는 진짜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거. 맞아요. 예.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또 우리 그러야 돼. 남은 또 내가 이상한 사람일 맞아요,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줘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7542님이 옆자리 남직원이 진짜 최고로 눈치가 없었는데요. 제가 회사에 1, 2분 지각했을 때 살짝 자리에 앉는데 옆에서 아! 아우! 미쳤어! 아우! 아, 진짜 이 난리를 이 난리를 치고 9시에 정각에 막 헐레벌떡 뛰어서 자리에 앉으면은 세잇! 덕분에 시선이 다 집중됐어요. 아, 그 직원 아직도 그러고 살렸나요? 아~ 야, 이거 만화 캐릭터다. 아, 근데 이거는 드라마 이거는 캐릭터다. 이분이 지금 눈치가 없었다고 표현하셨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7542님 입장에서는 근데 옆에서 그냥 제3자로 보면 그냥 웃긴데요. 그냥 너무 재밌는데. 재밌는데? 네. 근데 좋아했나? 어? 아, 이 여성분을요? 예예. 예. 어, 설마 아~ 좋아하는데 설마? 이렇게 괜히. 근데 저도 뭐 이런 장난을 치는 사람으로서 네. 이거 거의 반 진심은 있습니다. 100%. 그치 좀 관심 있는 거지. 아, 아니요 그 아니. 이게 지각하는 게 반은 진짜 싫은 거예요. 꼴뱅이 싫어서. 아 싫어서. 꼴뱅이 싫어서. 싫은 거예요. 아 근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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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꼭 다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냥 얘 지각했어요 하면은 제가 이제 꼴뱅이 싫어 그래, 보이니까. 맞아. 민수발이 반은 진심이 있어. 왜 가끔 이제 이렇게 자켓만 걸어놓고 한참 있다가 퇴근 시간에 네. 들어온 거 있잖아. 그럼 그게 이제 암암리에 말을 안 하잖아. 그렇죠. 근데 어머! 용준님 가신 줄 알았어. 이것만 달라고. 이거 맨날 여기 있어가지고. 어 맞아. 어 그런 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니 그 미스체 왜 사람들한테 그래? 그럼 너무 해맑게 막 몰랐어요. 네. 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난 맨날 똑같은 자켓을 걸려놔서 막 이러고 어 그래. 아 너무 웃기다. 그게 이제 뭐 빙그레 뭐 예 아니 박은식 예. 예 우리 팀장님은 늘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꼰대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시작하세요. 근데 팀장님 꼰대 맞아요. 어 그쵸 보통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아 나는 진짜 꼰대인지 모르겠는데 나 아니면 이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뭐 약간 이런 거라든가 이런 말들은 대부분 그 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 분은 꼰대가 아니죠? 저희도 꼰대죠. 저는 예 저는 약간 꼰대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용주 형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또 지금 이 사람들은 좀 깨어 있네. 대부분 꼰대들은 꼰대인지를 모르잖아요. 아 저도 뭐 어떤 데 가서는 뭐 꼰대일 수가 있죠. 네네. 예예예. 예. 저희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저희가 스스로 알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세 명이 어쨌든 저희 PD 동생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세 명이 PD 동생들한테 하는 어떠한 부분들을 양옆에서 지적을 해 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적? 뭐 지적?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안 바뀌는 부분들 있잖아요. 뭔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약간 요랬을 때 그런 거에서 이제 쟤 왜 저 똑같은 걸 계속 하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것도. 거슬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슬리면 꼰대야. 아. 근데 그냥 눈은 감고 있어 아니면 아까처럼 뭐 굿모닝 하면서 9시에 자기 커피만 달랑해도 그냥 상관을 안 하면 괜찮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상관 안 하면 그럼 너무 삭막해. 맞아요. 그나마 조금
오지랖을 좀 떨고 싶어. 오지랖을 떨고 싶고 거실 있는 거 고쳐주고 싶고. 맞아요. 근데 이러다 아예 관두자 꼰대 소리 듣는다 또 막 이러는 게 이제 그냥 현상이야. 저는 제가 스스로 언제 꼰대 내 꼰대 수치가 많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게 네. 속으로 너그럽지 못할 때. 맞아. 나 왜 너그럽지 못하지? 아 왜 이렇게 이게 그래, 내 그래. 나는 여유가 없지? 나 왜 유비가 아닐까? 덕이 없을까? 꼰대구나. 난 덕이 없구나. 유비가 아니. 난 유비가 아니구나라고. 난 동탁이구나. 맞아요. 늘 저런 생각을 해요. 이제 네. 또 나이 같은 어른들은 저도 제가 꼰대라고 느낄 때가 그 직원들이랑 그리고 용주형이랑 민수한테 좀 치워라고 제가 못 참고 이게 나갈 때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그치? 아니 근데 만약에 요즘 MZ들은 치워 이런 말 안 하고 상관 안 하는 거잖아. 그냥 자기 테이블만 딱 치는 거잖아. 네, 뭐, 그러니까 사무실 환경은 관심이 없는 거잖아. 그 자기 테이블마저도 저는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게 아닌데도 다 같이 좀 깨끗이 있으면 어디가 덧나나. 저는 궁금한 게 보통 이런 거 있으면 재영이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고 민수는 되게 유머와 섞이게 돌려요. 그쵸? 아까처럼 세이브 아웃처럼. 예, 뭐가 더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 이거 치워 이거 있고 민수는 그래. 야, 다 그냥 쓰레기장 만들자. 그치, 그치. 야, 쓰레기장 만들어 그냥. 다 뭐, 죽자. 야, 인생 다 쓰레기장 만들자. 야, 벌레 꺼이고 너무 좋다, 그지? 둘 다 꼰대다. 자, 정수민님이. 전 직장에서 일할 때 팀장님 별명이 커통이었거든요. 항상 커피는 통일 하라고 강요하는 강요를 하셨어요. 팀 카드를 주시며 항상 커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커피를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도 무조건 커통. 그래서 몰래 색깔 비슷한 아이스티로 바꿔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분 되게 웃기다. 그럼 라떼는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네요. 무조건 커피 통일이야. 못 마시는 사람도 무조건 마셔야 돼. 이거 저 좀 찔리네요. 왜요? 용주 형이랑 민수 없을 때 제가 그 직원들이랑 같이 한 번씩 식사하러 나가면 예. 전 제육 통일이거든요. 제통. 왜 빨리 나오라고? 그냥 제육이 맛있고 빨리 나오니까 예 다 같이 어차피 뭐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서 전 싫었어요. 네, 저도요. 네. 6684님이 저는 마트 시식코너에서 일하는데 삼겹살 작게 잘라서 많은 분들이 시식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얇게 자르냐고 라면 면발 만드냐고 던져버리시면서 그냥 아예 한 줄을 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시식은 진짜 맛만 봐야죠. 이런 분들 한 줄 드시고 또 안 산다. 그렇죠. 보통 안 드실 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안 사실 분들이. 네, 얘기하세요. 저 사실 이게 가면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약간 배고픈 상태로 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장 보고 나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내가 좀 배가 고파야 그 음식을 고를 때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시식을 먹을 때 저는 항상 딜레마인 게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먹으면은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기를 좀 과하게 하는 편이에요. 맛없는 척. 아니 맛없는 건 아니에요. 고민하는 척. 입은 침이 범벅이 돼 있어요. 입은 페스티벌이에요. 구운 만두 얼마나 맛있어요. 기름진 거. 입이 넣으면은 베이컨 이런 거. 입이 넣는 순간 그 바삭함 때문에 너무 사고 싶다는데 사세요. 그러니까 조금 나는 고기 많으면 더부룩한데. 근데 침이 떨어지고 있어. 항상 딜레마가 있습니다. 4296님이 제 직장 여자 선배는요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야라고 부릅니다. 남자 직원 여자 직원 모두 다요. 근데 이게 뭐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 근데 이 자기야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분도 뭐 싫다 좋다보다도 하여튼 뭐 캐릭터가 근데 나도 자기야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름이 생각이 좀 안 날 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이제 여자 그 상사 특인 것 같아요. 그치. 내 정도 나이는 돼야 돼. 예, 맞아요. 근데 이것도 용정도 자주 하거든요. 용정은 자기야라기보다는 저기야라고. 저기야. 이름이 기억 안 나니까. 예, 저기야. 얼마 전에 저한테 저기야라고 부르더라고. 민수한테. 바로 앞에 있는데 민수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 데 있어. 그래서 야, 저기야 혹은 어쩔 때는 재영이한테 야, 얘 이름 뭐였더라. 자기야. 맞아. 이거는 이제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명찰 달고 다녀야겠어요. 이선아 씨가? 네. 저 예전 직장 상사는 기본파였어요. 기분 좋으면 뭐든 싹 다 통과. 기분 안 좋으면 뭐든 싹 다 보류. 그래서 직원들끼리 오늘 상사 기분 묻느라 바빴어요. 이거. 맞아. 이게 좀 있지. 저도 이런 적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아침에 날씨 체크하듯이 과연
선생님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수학 선생님이 주식을 하시는데 아침에 주식이 안 좋으면은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치.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떡상을 했으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뭐 애들이 조금 틀리거나 뭐 해도 다 허허 웃어 넘겨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주식을 배웠어요. 아 오늘 주가를 보고 그러니까 오늘 주가를 보고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나라 맞아. 주식이 오르면 야 오늘 숙제 좀 덜 해도 되겠다 약간 코스피 지수 보고 코스피 지수 보고 염염이님이 우리 팀장님이요. 본인이 산 종목 주가가 떨어지는 게 우리 죄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종목 사라고 했냐고요. 왜 우리한테 분풀이 하냐고요. 아 정말 속상해. 내 코가 석잔데. 맞아. 아니 저도 이제 막 이제 예전이죠. 요즘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보지도 않는데 예전에 막 쫙 오르면 막 그냥 나가가지고 우리 스태프들 막 커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셨는데 아 또 마셔 마셔. 아이고 뭐 치즈케이크도 넣고 막 이런 다음에 한참 또 떨어져요. 그럼 나가서 다시 줘. 돈을 줘.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저희도 사실은 이거 피식대학 이제 완전 초창기 때 재영이 집에서 이제 밤새 회의를 하고 그 재영이 이제 그 단칸방에서 다 누워서 자거든요. 예. 차가 끊겼으니까. 그럼 그때 수익 활동을 하는 게 재영이밖에 없었어요. 주식으로. 데이트레이더라고 하죠. 예. 아침에 쪼르르 그 암마커튼을 치고서 왜냐면 예. 인생이 꿀꿀하면은 햇빛도 싫어요. 그래서 암마커튼을 다 치고서 자고 있어요. 눈을 떴지만 일어나지 않아요. 어차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갑자기 재영이가 핸드폰 화면을 키면서 주식을 보는 거죠. 똑딱똑딱 하고 있어요. 갔다가 갑자기 정재영이 일어나서 야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 그날 주식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재영이가 참치초밥 쏘는 날.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오른 것만 보고 산 게 아니라 예. 저는 생계형이었기 때문에 예. 오르면 바로 팔아요. 그러니까 실현이 되잖아. 그 판돈으로 먹어야 돼요. 시급빠지기. 안 그럼 기회가 없어 나한테 이 돈을 쓸 기회가. 근데 재영이가 정말 통이 컸던 게 많이 오르면은 그때 꽤 올랐었잖아요. 그때 한 그러니까 하루에 막 그 100만 원 넘게 오른 적이 있어요. 좀 많이 넣어가지고 예, 예. 그때 이제 영등포 우리 가가지고 예. 참치초밥 뱃살 부위로 먹고 예, 예. 그리고 나이땡 가가지고 예, 옷 하나씩 사주고 오, 정말 그 시간 스퀘어 있잖아요. 예, 예, 예. 시간 스퀘어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 골라 해가지고 좋다 네, 그 기억이 납니다. 맞아 바로 그래 7연손이 캐야 돼. 예. 아니면 금방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자 우리 3548님이 네, 저는 와이프가 회사 상사였습니다. 연애할 때 싸우거나 하면 회사 생활이 지옥 같아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네. 이건 진짜. 아 연애부터 하셨었구나. 아 그치? 야 이거는 이건 눈치 보지. 야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숨막히는. 야 근데 이거는 만약에 비밀이 아니고 만약 공개겠죠. 공개죠. 공개니까 예. 다른 직원분들도 괴롭겠네요. 그치 괴롭지. 그러니까. 괴롭지. 그러니까는 이분은 회사 상사의 남편이지만 또 같은 동료니까 프로젝트 할 때 또 공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또 예. 상사의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원래 이런 라디오나 뭐 진행 같은 거 부부들이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MC 둘 다 연예인이면 살벌하게 무섭다. 왜요? 둘이 싸우거나 이런 때는 아주 그냥 난리래요 난리. 아~ 둘이 좋을 때 또 너무 좋은데 싸우고 와서 또 싸울 수 없으니까 우선 웃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치 하고 막 예능 찍는 분들도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싸웠는데 막 바로 나가서 이제 막 즐거운 척하고 놀이동산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 막 그랬대요. 장난 아니야. 진짜. 무섭다. 진짜 그래서 방송가에 계신 분들이랑 저희가 뭐 만날 수도 없겠지만 만나면 정말 무섭겠네요. 무섭죠. 무서워요. 예예. 비온다님이 냉동창고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같은 알바생이랑 커플한 적이 있거든요. 창고 안에서 데이트하면 정말 낭만 있어서 좋습니다. 이거 항상 문 체크해야지 잘못해서 바깥에서 저기 다치면 큰일 나요. 예. 정말 CC네요. 창고 커플. 오팔둘님이 네, 저의 부장님은 고기에 너무 진심이셔서 고깃집에서 회식하면 본인이 직접 구워주세요. 지난번 펜션으로 단합 대회 갔을 때도 저희 고기 다 구워주시느라 부장님 콧구멍이 시커멓게 변했었어요. 이거 정재영 예, 제 얘기네요. 예, 아 재영이도 예. 고기 굽는 거 좋아하지. 예, 저는 예, 예. 뭐 그 못 참죠. 다른 사람이 잡고 있으면 이제 보통 그 새로 온 신입
PD들이 신 PD분들이 이렇게 자꾸 자기가 고기 붓겠다 뭐 이렇게 그치, 하잖아요. 그치. 같이 앉으면. 어, 그러면, 제가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막 뺏어 가는데. 아, 저 주십시오. 저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저 쓰가 나와야지. 예. 예. 아, 저 그러면 우리 재영 씨는 뭐 약간 레어로 이렇게 살짝 살짝 굽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저는 고기마다 다 다르고 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람 소고기면 돼지고기면은 어느 정도 일정 방식이 그, 이제 그쵸. 소고기면 물어보긴 합니다. 다 취향에 예. 맞게. 그리고 이제 소고기 로스면은 일단은 조금 미디움 레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익혀 먹을 사람은 조금 더 익혀 먹으면 되고 어, 지금이 나는 근데 제일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 그렇구나. 저희 셋이서 사실 관심 문화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아는 것을 많이 이렇게 아는 체 할 때 정말 서로 꼴보기 싫어하는데 예. 어떤 식사 자리에서 재영이의 그 고기 지식은 그때는 다 응용했는데 어, 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너 진짜 어떻게 잘 굽냐 하면서 많이 먹으려고 네. 실제로 MT 갔을 때 제 콧구멍이 새까맣게 변했었어요. 흡입을 많이 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이학찬 씨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희 부장님은 한 손에 호두 두 개를 쥐고 하루 종일 굴리세요. 손에 자극 주면 머리가 좋아진다나 뭐라나 퇴근하고도 호두알 굴리는 소리가 계속 귀속에 맴돌아서 환장하겠어요. 어, 맞아. 이렇게 계속 딱딱딱딱딱. 아, 그래 그래. 아, 이런 이상한 습관 있는 사람 만나면 좀 싫어요. 그래. 아, 계속 막 손톱 냄새 맡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 집 가면 계속 그 이미지가 계속 나요. 짜증나. 어떻게 말해? 저는 근데 갑자기 이거 이 사연 들으니까 민수가 생각났는데. 어, 저희 뭐예요? 아니 저희 사무실에 그 마주 있잖아요. 오마주 씨. 예, 예, 예. 오마주 씨 강아지를 한번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아. 좀 맡아달라고 한 3박 4일 동안. 근데 김민수가 네. 옆에서 계속 그 강아지 이름이 오구예요. 오구. 예, 예. 근데 오구? 오구? 이거를 8시간 동안 하는데 오구? 저희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강아지 이렇게 부르게 돼. 예. 예, 예. 오구는 오구 착하지? 이거를 진짜. 아니 저는 예전에 우리 주인 데리고 개밥 주는 남자? 네. 예, 거기에 나간 적 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그렇게 준일 많이 부른 줄 몰랐어. 근데 준일을 너무너무 내가 많이 부르나 봐요. 아. 그러니까 윤여정 선생님 친구분이 아, 그 네가 예뻐하는 그 후배 어? 아니 내가 보려고 해도 너무 그냥 준일을 불렀고 내가 어지러워서 그 어유 밥 먹었어요 준이? 아유 우리 준이 너무 예쁘네 준이. 준이 뭐 했어요? 준이야. 우리 준이는 너무 착해요. 뭐 이러면 난 그걸 그냥 했는데 어떤 사람 심지어 내가 너무 외로워서 저런다는 거야. 진짜 그런데 너무 외로워서 저런다고 그렇게 분석까지 나왔다고요. 그 아닌데. 그렇지 강아지랑 하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 계속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민수는 제가 볼 때 그 네. 그 강아지를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 남의 강아지를. 가스라이팅이죠. 예, 예.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이수연님이 경력 단절 없이 26년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에 맞춰 의미 있는 주제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으니 새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하루입니다. 우리 그럼요. 정말 의미 있는 네. 대화를. 아니 사실 우리가 일하는 거 너무 싫죠. 어떻게 보면 아, 나 이 직장 생활 언제 그만도 하지만 또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진짜. 행복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쉬고 나서 또 쉬는 거. 쉬고 나서 또 쉬는 거. 쉬고 나서 또 일을 하잖아. 네. 근데 일할 게 없으니까 쉬고 나서 또 쉬어야 돼. 그건 형벌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쉬고 또 쉬고 그때까지 좋아. 그럼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좋아. 근데 네. 또 쉬어. 아, 형벌이지. 그러면 이제 형은 형 머릿속으로 최고의 형벌은 사형 아닌가 이런 생각. 형 머릿속에 그런 생각했죠. 뭐 능지처참이나 뭐. 맞아요. 또 이래서 오늘 또 근로자의 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마 올들 일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자, 뭐 이 노래도 이제 뭐 들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이 노래도 네.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로자의 날 같이. 예. 그러니까,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그러니까 한판 쉬면 좋은데. 예. 예. 임플란티드 키드의 PX I Love You 들으면서 우리 피식이 세 분과 인사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